자, 세 번째 라운드도 준비를 마쳤습니다. 강산 뽀글뽀글 용암군 바로 만나보시죠. 출발했어요. 이게 카트바디 조합을 보고 나니까 이 광포용 그리고 삽비탐 이거를 픽을 한 이유를 알겠어요. 네, 결국엔 한승철 선수가 오늘 하이라이트를 챙기려는 겁니다. 자, 과연 그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직까지 약간 애매했어요. 자, 미대권 순위를 다시 한번 쌓아보지만 펜지 선수가 또 급식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뭔가 승부를 딱 만들기에는 한승철 선수가 순간순간 약간 좀 고민하는 타이밍들이 몇 번 나왔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배가 선수가 많이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각을 봅니다. 안 나오죠, 각이.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도 확실하게 던져내는군요. 자, 이렇게 되면 아이템도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배가 선수 살짝 숨 돌리면서 도망갈 지금 체계를 맞췄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거 미들에서 과연 이 프리페어 3명의 선수들이 순위를 좀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. 조금 전에 풀어내네요, 혹시 선수가. 계속해서 주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배가가 버티고 있어요. 라인이 약간 감속이 많이 됐거든요. 배가 좀 고립됐어요. 자, 우주에 감속 많이 됐고요. 그냥 고립이요 지금. 자, 결국에는 잡히고 골! 말았죠. 근데 아, 여기서 다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마지막 랩에서는 프리페어가 조금 더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순위가 상황이 됐습니다. 자, 이거 뒤에 따라 붙으면서 템박스 확보하는 게 중요한 너트마이크가 됐는데 자, 주영 선수가 약간 올라가서 먼저 한번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배가 선수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네요. 네, 밀어버렸어요. 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아이템을 얼마나 잘 챙겨가냐 싸움이 되겠어요. 결국 마지막 싸움에 대한 가능성은 양팀 모두 열어두지 않을까 싶으네요. 자, 실드 없고요. 감독 좀 됐네요. 자, 이번에는 몽구가 도착해서 올라가는데 배가 선수가 정확히 착지코간에다가 바나나를 깔아놨어요. 바나나까지 날카롭게 활용했던 배가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네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약간 흐름 가져옵니다. 픽트랙에서 확실하게 좀 유리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다음 트랙 바로 또 픽트랙이 나와요. 네, 몽구 선수가 아이템 에이스답게 마지막까지 조금 더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배가 선수가 야 뭔가 주요템이 아닐 것 같았었는데 주머니에서 바나나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를 또 승리를 만들어냅니다, 배가.